안 보여?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논다고 우리 과시하는 거야? 이걸로 눈깔 콱 쑤셔놔야 알겠어? 야야야야 그만해 둬. 우리가 잘못이지. 놔! 야 인마 누가 술값 떼먹는 데서? 돈 생기면 갖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너무하십니다. 뭐? 너무해?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 비단 당신네들 뿐인가요? 어? 우리 여자들도 상처를 입고 이렇게 거리로 나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여자들이 입은 상처가 더 쓰리가 엎을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당신네들에겐 훈장이나 있지요? 우리들에겐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이까지 훈장, 이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주지. 자, 가자. 야, 너 취했구나. 가자. 예, 가자. 비켜야 스트라이. 이게 저게 뭐 이봐. 야. 여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아, 못난 자식, 너 울긴 왜 울어? 넌 그래도 눈물이 남아있었구나. 난 육군 명월에다 몽탕 쏟아놓고 나왔다. 잘난 척 말아, 이 새끼야! 우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괄세만 받고. 시끄러, 인마. 가.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응? 아, 어둡다. 정말 캄캄하구나. 답답한 건 너 하나뿐이 아니야. 모두가 꿈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 용희! 용희 아니냐? 가자. 용희! 야!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아니, 너 여기까지 웬일이냐? 어? 자, 너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왔다. 응?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말을 해야 할 게네, 이 자식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니? 응? 너희 집에서 전보 왔어. 전보?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너희들이 나가자마자 전보가 왔었어. 알려주려고 나갔었지만 어딜 싸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 고향은 삼수갑산. 그보다 더 깊다는 무주구천동.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메마른 골짜기다. 땅도 있고 금강 푸른 물이 굽이굽이 감돌아 흐르건만 정작 일구어 먹을 땅은 얼마 없는 메마른 골짜기. 앉아서 쳐다봐도 하늘과 산밖에 보이지 않는 심심한 산골이다. 일제시대 그 심한 공출때에도 마을 통틀어서 나랑 네 가마니밖에 못 내놓은 아주 가난하고 황무지뿐인 내 고향이다. 할아버지, 떡 잡세요. 떡은? 쌀은 어디서 났느냐? 아랫마을 구장댁에서 한 대빡 꼬았어요.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 아니세요? 거 공연한 짓을 했구나. 갚을 땐 어떻게 갚으려고? 추수 때 품팔이로 갚아드리죠 뭐. 아이, 어서 잡세요. 네,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잡세요. 오냐. 난 이거면 됐다. 나머진 애녀석들에게나 줘라. 그 맨날 배고파 울고 있는걸. 에휴, 가난이 원수예요 정말. 저런 바보. 야, 바보야 그거 흙이야. 흙이야 흙. 배터. 아이 들어. 배터. 흙이야 흙. 떡 아니야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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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보. 흙을 떡인 줄 알고. 바보 바보. 아니, 오빠. 영란아. 이제 오세요. 잘 있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그래? 어서 들어가세요. 아유, 왔구나, 응?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왔구나. 나 잡수지 못해서 얻은 병이지. 다른 무슨 일이 있겠나. 없는 사람이 먹고 살자니 일은 남보다 더해야 하고. 정말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어머니 어디 가셨니? 아랫마을에 쌀 구하러 나가셨어요. 사람 사는 동네라고. 이 동네엔 쌀 한 톨 있는 집이 없어요. 논이 있어야 쌀이 나지. 내가 죽거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 산골짝을 떠나라.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못 돼. 그리고 어디를 가든 네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어라. 낳지는 않았어도 널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니? 네, 아버지. 영란이도 내 손으로 마땅 한 자리 골라시지 보려고. 몸도 성치 않은 너한테다 무거운 짐만 지니고 가는구나.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운을 차리세요. 기운을 차려야지. 아이고, 어머니. 그만 앉아요서.
고생이 많았겠구만. 저보다도 그건 어떻게나 지내셨어요? 엄마, 살. 여보, 여보. 예. 살, 구해왔어. 예. 그럼 용이도 왔으니 어서 저녁 찍구려. 어서. 예. 온 길에 오느라고 핸들이나 오지 못하겠어. 어서. 여보, 큰일 났어. 뭐가? 아, 글쎄, 용이 놈이 돌아왔다는구려. 그놈이 소문이 없어질 만하니까 또 나타났구나. 차첨지가 오늘 내일 한다더니 그래서 돌아온 모양이죠? 이거 잘못하다간 혼답이고 뭐고 다 깨지겠는걸. 여, 하여튼 그놈하고 만나지 못하게 정인혈을 잘 단속하란 말이야. 네, 그런데 얜. 하셨군요. 어머, 아유, 많이 다치셨어요? 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쌀을 구하신다기 조금 가지고 왔어요. 정희 씨, 언젠가 우리가 주고받았던 어린애 장난 같은 맹세를 잊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오빠!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마을 초상집에 간다. 용예비가 죽었어. 이럴 때 돌봐줘야 필요한 거겠지. 병신도 특효권이 있으니까. 행여 너 용이놈을 다시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잡음이 나지 않도록 문가집에 조심해란 말이야. 알았지? 아저씨, 왜 울어? 배고파 울어? 울지 마. 울면 더 배고파. 안 울다. 내가 왜 우니? 저리 가거라. 아버지. 울지 않으렵니다. 너무 상심 말게. 응? 그만해도 팔자가 좋아서 일찍 죽었지. 그래, 넌 앞으로 어떡할 작정이냐? 아버지 뒤를 따르겠습니다.
전 땅하고 씨름을 해서 기회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 말고 그 도로 서울로 올라가거라. 그 요새 상해군인들 세도가 좋다더구나. 다소 행패를 부려도 그 깔보는 사람 없고. 응? 너희 어머니 걱정은 말아라. 그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붙여주면 그만이니까. 농사일은 내가 뒤를 돌봐줄 테고 한번 대첩바람을 쏘이고 나면 그 산골에선 못 사는 법이야. 응?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길을 쓰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강물을 저 황무지에다만 댈 수 있다면 수만 평의 논을 풀 수 있을 텐데 일정 때 일본 사람이 이 산 밑에 굴을 뚫려서 물을 끌어댄다고 증량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이치야 바르지. 굴만 뚫으면 이쪽 강이 훨씬 높으니까 그 강물이 폭포처럼 저 황무지로 쏟아질 것이구만. 아마 군이나 도청에 가면 지금도 그때 서류가 남아있을 겁니다. 전 아까부터 이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이지. 아저씨 꿈이 아닙니다. 남이 하려던 일을 우리라고 못할 리가 없잖아요. 참 좋은데 작아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지탱할 경제적인 뒷받침만 튼튼하다면 틀림없이 성공하실 겁니다.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적어도 한 3천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천만 원이요? 네. 도락 자체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십시오. 일만 시작하면 원체 좋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도 무슨 보조가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힘자라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 기술적인 문제로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전 이 황무지를 살려보겠습니다. 글쎄, 어지간히 힘든 일을 해야지. 마을 사람들이 힘만 아프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 그 땅에 논을 풀어서 한평생 쌀밥 한 번 못 잡수시고 두 눈을 뜬 채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쓰는 것이 돈인데 이것으로 해도 아쉬운 대로 써봐라. 자, 샘골 문서다. 그 대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중에서 집어치우지 않을 것만은 이 자리에서 다짐해다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오빠는 꼭 성공하고 말 거예요. 그래. 예, 그래. 자네 어머니 다시 봐야겠군. 사실이야. 사실 난 결심을 하고 도청에 다녀오면서도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부득부득 우길 수도 없고 괴물에서 남들이 욕한다고 하지 않겠어?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자네도 다시 봐야겠군. 나도 이제 백사람의 동지를 든 것보다도 더 든든하네. 좋아. 그럼 난 101사람째의 동지로군. 아니 그럼 자네도 나서주겠나? 이스라마 그걸 바라고 하고선 무슨 딴소리야 딴소리. 역시 내 생각이 옳았군. 고마워해. 네. 자네는 틀림없이 발벗고 나서줄 줄 믿었네. 하긴 일을 알면 우선 노인네부터 설복시켜야 하네. 젊은 놈들아 내가 났으면 다 모이겠지만. 그래, 그건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럼 난 현장에 좀 갔다 와야겠어. 아주머니 안 나와 있습니까? 아, 네. 아유, 많이 다치신 모양이죠? 그래도 고집은 여전하단 말이야. 나 아니면 있나? 어? 어디 갔어? 오라버니 오셨어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 그게 참. 웬일이세요? 도대체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어? 그래 그 미친놈 말만 듣고 그 굴판대 쓰라고 그 땅 문서까지 내줬다면서? 네. 네? 대답은 잘하는구나. 그래 이 병신아. 그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일에
그 멀쩡한 밭을 팔아서 뒤를 댄단 말이냐 그래? 응? 넌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 응?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한 일이니 덮어놓고 나무리지만 마세요. 뭐 생각이 있어? 예예 예, 생각이 산소뿐이다. 그 안 된다고 버티면 몽땅 너한테 밀어주고 훌쩍 따라왔을 텐데 넌 도대체 욕심도 없느냐 말이다. 응? 아이고. 아, 어쩌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리를 자른 뒤로 세상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 일인데 그까지 얼마 되지 않는 밭은 조금도 아깝지도 않아요. 어? 오라버님 말대로 지가 안 된다고 했더라면 용인은 다시 떠났겠죠. 그 대신 평생을 두고 제 심정을 이해 못해준 이 계모를 원망할 것 아니에요? 그보다도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밭을 팔아주면 어떻게 사는 거냐? 뭘 먹고 살래? 응?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지형과 이 도면을 보십시오. 이 강물보다 저쪽 황무지가 구매했다나 낫습니다. 이 건강과 저쪽 황무지 사이가 약 200m, 그러니까 670자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셈 치고 하루에 한 잔은 말고 반 잔씩만 파들어가도 5년이면 넉넉합니다. 5년 후에는 저 수십 정보의 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만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땅이 말입니다. 홍수가 진다고 걱정이겠습니까? 가뭄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손 만대의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 글쎄 그렇긴 하지만 그 일본 놈들도 하다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어? 아저씨 그건 잘못 생각이십니다. 일반 사람 못했지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긴 우리나라 우리 땅이 아닙니까? 그건 거리야. 그건 건배 양말이 100번 옳은 말이오.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나으면 낫지 못할 것이 어디 있단가요? 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간디. 아니 여보시기 시기시기하던 응? 아 정신이 있단가 없단가 응? 아 이 산으로 말하자면 산신령님을 모신 산인디 아 그 못에다가 불질을 하고 아 굴을 뚫는단 말이오. 아 온 동네가 나하는 꼴을 보려고들 이러는 것인가? 아무려 응? 안 되지 안 되지 안 될 것이오. 아 일본 놈들이 왜 망해서 쫓겨간 줄이나 아는가? 아 거기다 굴을 뚫는다고 아 식량을 헌다 무엇을 헌다 아 껍적거리다가 망해서 쫓겨간 것이오. 에 나 참 별설 다 듣겠네요. 아 일본 사람을 때려잡은 것이 저 선왕당 산신령인가요? 장꼬대 같은 소리 작작 했으라고요. 일본 놈 때려잡은 것은 저 원자탄이 때려잡은 것이요. 무엇이겠죠? 어디다 앞발질이요 앞발질이. 뭐? 어, 참나온 참. 아니 앞발? 너는 이거 버르장머리였. 네. 응? 네가 그렇게 산신령님 없은 얘기니까 삼심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냐. 응? 나 원참. 아 산신령 안 내시는 시양 사람들은 일평생 시집장가 못 가겠네요. 아니요. 나 무엇이라고 그러셨거리야? 참 어디다. 참 별거리여 별거리여 참. 아니. 아니 무엇이 웃었다냐? 갑두기. 무엇이 웃어? 아따 참 별거리여. 영희.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하고 온 동네 망한다. 온 동네가 굶어 죽어. 응? 아주머니, 밥만 먹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왕당에선 쌀이 안 생깁니다. 땅에서 쌀이 나는 겁니다. 어? 어째 선왕당에서 쌀이 안 생긴단가요? 우리 값은 엄마는 선왕당에서 쌀 먹고 사는디. 아니, 요 쥐새끼 같은 놈이 어떻게 저렇게 치나가요? 요 생새끼가 다 말로 해요, 말로 해요. 요 무시족 같은 놈아, 못하라고요, 말로 해요. 여보이 갑두기, 무엇이라고 해요? 저는 제발 좀 잠잡고 있게. 아, 내가 뭔 섣반 소리를 했간데 사람이 볼따기를 탁탁치고 일어간대요. 뭐냐? 어째 그런다요? 싸지야, 뭐라고요? 싸지야 이놈들아. 당신이 포도초에서 나왔다가요, 포도초에서 나왔다가요. 너희 놈들아, 마음대로 해보라니. 갑두기.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돌아가시면 이 동네 조상이 될 뿐이 아닌가? 서로 잘못하는 일들에도 좋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참 참아왔지요. 참아왔던가요? 아, 세 번째 쪽에 이쪽을 좀 휘어. 두 번째 오른편. 아, 두 번째 좀 오른편으로.
아니 그래 저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아 그 들법이란 소린가? 아 그러니 학교 다닐 때부터 엉뚱한 생각을 잘하던 놈이에요. 그 재가는 말이야 개간 사업을 한답시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타먹이는 수작인데 그게 될법이란 수작인가? 아, 그런 협작성이 아주 대단한데요. 그렇지. 일약 천금을 꿈꾸는 사나이라. 무슨 활동사진 제목 같은데. 여보, 나 좀 봐요. 어? 여보, 빨리 좀 와봐요. 어, 왜 그래? 여보, 정이가 윗마을에 갔나 봐요. 뭐시? 아니, 오년이? 오더라고. 나 저기 보자고. 좀 오더라고요. 어, 오더라고. 동씨. 생각도 못해 찾아왔어요. 저희들 사이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대답은 일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용신 마음대로군요. 나는 뭐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동물인가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잊어버리라고 하면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자기 감정은 속이지 마세요. 기다리라고 하는 심정이나 잊어버리라고 하는 심정이나 꼭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희 씨, 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귀한 세월을 이 몸 때문에 희생하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과하겠소. 그러니 날 용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부디 행복하게 지내주시오. 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세요? 영씨, 한 다리는 말고 두 다리를 다 상했다 하더라도 전 역시 기다렸을 거예요. 정희씨, 난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병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정희씨 앞에 났으면 그걸 의식하고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런 내 자신이 어처구니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정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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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냉큼 집으로 가지 못하게 빨리 가지 못해! 뭔 저런 뭘... 여기 나 좀 보게! 아니, 너 자네가 너 네 집 망하는 꼴을 보려고 이러나? 어? 어, 너 정희는 지금 뭐뭐 한 건하고 혼담을 진행 중이는 귀한 몸이란 말이야. 그래, 그런 애 꼬여라서 어쩌자는 건가? 이건 내 정치와 생명에도 관계된 일이란 말이야. 여봐, 사람이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아무래면 내가 자네 같은 병신 사위 삼겠나? 잘합니다. 응? 그러니 따님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앞으로 잘 단속을 해주십시오. 뭐? 용이, 저 여보게, 그 자네가 이 고을 떠나줄 수 없겠나? 그 내 청 만들어 준다면 뭐 자네가 바랐다는 바튼 이 송태호가 책임지고 사줄 테고 여비도 얼마 안 보태줄 테야. 응?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전 떠날 수 없습니다. 전 이 공사에다 전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봐, 좋게 말할 때 들어주는 게 좋을 텐데 괜히. 좋게 말씀을 하시건 협박을 하시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떠나도록 만들 수밖에. 여보게, 차돌이, 칠복이, 이따 내 집을 좀 건너오게. 할 말이. 어서 들어와 이년아. 내 방으로 어서. 시장. 뭐시? 저도
알았어 이제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나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어, 니는 이거 실성을 했나 이 년이? 응? 내 소중한 응? 일생을 아버지 출세에 이용 당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이? 이 능지 처참한 같으니라고. 여 학교까지 졸업을 시켜놨더니 한단 쌓이기 요구야? 아버지 응? 단 한 번이라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응? 젊은 경품처럼 내걸고 긴가가 세력을 잡으면 긴가집에 이가가 세력을 잡으면 이가집에 무엇이 이 년아? 이 년이 정말 미쳤구나 이 년이 응? 그래요 미치고 싶어요 뭐가 어째 죽어라 이 년아 아니요 죽어 이 년아 너 왜 이러세요 응? 가만히 있으라고? 안 되겠어 전 년은 그대로 뒀다가는 또 무슨 저질릴지 모르니까 이 년 밖으로 내버리지 말란 말이야 응? 아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아 내일 모레면 시집갈 계집애가 아 거기가 어디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함부로 가느냐 말이야 가긴 이제는 한 발자국도 대문 밖에 나가지 마라 너도 네 아버지 승리 잘 알지? 에휴 아 글쎄 다리 하나 없는 그 병신이 어디가 좋다고 그 야단이냐? 안 운이 있어 밭이 있어 변변한 집 한 채가 있어 게다가 다리까지 나무를 꺾어 붙인 병신을 아니, 난 몰라 약올리기야 약올리기야 약올리기 난 몰라 아이 난 몰라 아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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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아이 백신아 줘봐 뭐야 빨리 줘봐 어서 보여줄까? 응 그래 안 보여준다 아이 어디 줘봐 빨리 빨리 줘봐 어서 빨리 줘 엄마 어떻게 하냐 겨우 수학여행 가서 산 게 이거야? 책상 위에 오뚜기 웃었구나야 배를 부쑥 내밀고 이거 봐 겁나는 놈이지?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지만 이놈은 쓰레트리도 자꾸만 일어나거든 고집이 용이 닮았다 그래 난 그 놈이 좋아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서 책상 위에 놔두고 나본 듯이 보란 말이야 아주 엄마 오늘 왜 안 나왔는지 모르나? 어, 그 새끼 사가지 없는 놈이요. 아니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는 놈이 생일날 잘 먹으려고 굶겠냐고 하면서 말이여. 아 지게를 짊어지고 무조배 나갔단 게 고작 것이. 용이, 저 윗글에도 얼마 안 나왔네. 아마 송현이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것 같아.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송현에 빚어지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러니 도청에 가서 다음은 얼마나 더 보정을 타오고 구호비를 받아와야겠네. 기왕에 마음이 변한 사람은 할 수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튼튼하게 묶어야 할 것 아닌가? 열흘이 걸리건 한 달이 걸리건 내 이번엔 꼭 확답을 듣고 오겠네. 저 과장님, 아 벌써 열흘째나 매일같이 찾아와 성화를 내는데 오늘은 어떻게 결정을 지어주셔야겠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하면 다가오는 선거에 야당을 지지할지도 모를 테니까 적당히 얘기해서 돌려보내. 예? 더구나 시기가 시기니만큼 자칫하면 선거를 앞둔 선심이라고 두드려 맞을 염려가 있지 않겠소? 아, 선거가 예. 끝나고 나서나 보자고요. 예예. 아, 저 잠깐. 예? 우리는 중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은근히 여당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해버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린 그러니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이를 악물고도 참읍시다. 우린 현재 땅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땅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반드시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니까요. 보조금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말로 수고했으라오. 자, 우린 그때까지 참고
견뎌 이겨납시다. 자, 그리야, 자, 그리야. 당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고. 시야. 그러면 좀 나온 게. 가시죠. 네. 에, 참 자, 무덥다. 자, 올라가지 그래. 네. 에? 자, 구천동이 산골이 마음에 드나?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겠지. 그 여보. 네. 어, 여보, 아, 그 빨리 닭 잡고 전이 좀 빨리 사랑방으로 내 보내요. 네. 피곤하지? 아니요, 아주 까딱 없습니다. 홀리셨어요? 어냐, 거기 좀 앉거라. 너 그런데 손님 뵈러 나오면서도 옷도 안 갈아입고 그게 뭐냐?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특별한 손님인가요? 특별한 손님이지. 사위는 만년 손님이란 말인데.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인사드려라. 이번 민의원 선거에 당선되신 조의원 자제분이시다. 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 조일보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 조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서울중앙당에서 일을 보는데 이번 도의원 선거에 춘부장 어른도 도와드릴 겸 아가씨를 뵈려고 이렇게 일부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송의원의 선거운동까지도. 어찌 됐든 간에. 혼인전에 이렇게 서로 만나보는 것도 옛날 예뻐요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내일 모레면 사지 딴자도 올 거고. 제지. 너 지금은 자유민주 시대인데 어때? 네, 저 역시 제가 대개 들리길 잘 맞습니다. 그래. 제 이상이 꼭 만나거든요. 저 실례지만 취미는 무엇인지요? 제가 아는 건 하늘과 땅 그리고 강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아주 말씀이 시적이시군요. 저도 시를 꽤 좋아합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시인으로서는 저 누구더라? 오, 셰익스피어. 네. 그리고 저 알렉산더의 아인슈타인. 뭐? 그러... 아주 훌륭하신군요. 예? 예. 그리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특히 조회가 깊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네. 전 시를 뺏기고 집안에 감금당한 몸이에요. 쟨 몸이 좀 약해서 바깥 출입 못하게 한 걸 가지고 그러는군요. 저 약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어? 저 어디가 편찮으신지. 이만 시작했어요. 응? 아니, 예, 정이야. 아니, 예, 예. 아주 재미난 신격입니다. 네. 이거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대군요. 네, 아주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아니, 너 신랑 될 사람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영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다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어거지로 나가면 용인가 뭔가를 영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러시더라. 아버지는 하시하고 들면 손 하나 까딱 않고도 한 사람쯤 아주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것쯤은 알지 않어? 알겠지. 응?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응? 아유, 염려 마시란 게요. 내가 누구 형이라고 어기겠는 거라. 그래. 아이고, 이거사. 아이고, 물이나 먹고 천천히 좀 먹어. 엄마, 이거 쌀밥 아니요? 그래요. 꼭꼭 씹어 먹어라. 참 맛있어. 아무러면야 맛있지야. 내일도 모레도 나 쌀밥 줘. 에이그, 이년아.
아 신령님 덕분에 어쩌다가 쌀밥 좀 얻어먹어 보는 거지. 아 네가 무슨 정승집 딸이라고 맨날 쌀밥만 먹는다냐? 정승집 딸은 맨날 쌀밥만 먹어? 에휴, 어서 먹기나 히어. 에휴, 애당초에 내가 그러게 뭐라든가. 응? 아 산신령님을 모신 산에 불질을 하다니 아 될 뻔이나 한 수작이요. 에이구 그러게 말이요. 공연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생사람을 잡다니. 에휴 그래. 아 그러게 말이요. 응? 아 호랭이라도 때려잡을 나이에 픽픽 쓰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보내지 말란 말이요. 네, 만신님 말씀대로 다시는 안 보내겠시요. 아, 정말로 산신령님이 진노하신가 벼. 오늘 또 사람이 쓰러졌다지? 네. 일은 심한데 여양을 제대로 섭지 못하니까 자꾸 쓰러지죠. 엄마. 아휴, 어서 그만하고 시장할 텐데 어서 들기나 해라. 가뜩이나 동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는데 아 값은 엄마 거기다 부채질을 하고 돌아다닌다는구나. 산신령이 노해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휴 참. 그러니 앉아서 통조길 기다릴 게 아니라 한 번 더 도청에 다녀오세요. 아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일은 자꾸 버텨야 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도청에 또 한 번 가볼래든 참이었다. 자 저 우주댁. 여? 내가 빚을 내다가 산신제를 지내기로 했으니까. 산신제요? 내일은 모두 저 선왕당으로 모이란 게. 예, 응? 알았시오. 오기요. 아, 이쁘네. 내 말이 글렀는가? 응? 이게 다 신령님이 진노한 탓이요. 안 그려? 그려, 응? 아니요. 이제라도 내 말대로 공사고 모이고 다 집어치어야지. 아, 동네가 망한단 게. 아주 싹 망하고 말 것이요. 아 이러니까 우리 동네가 쑥밭이 될 것인게. 내가 죽기 작정하고 산신제를 지내기로 했으니까 말이오. 내일은 꼭 선왕당으로 모이란게. 어? 안 모이면 큰 벌이 내릴 테니까로 어, 정신들 챙겨서 꼭 들라오란 말이오. 알았어? 꼭 와요. 어? 어이구 이거 벌써 11시가 다 됐네. 얘 정이란 년은 죽이 다 됐나온. 아 여보, 예. 아 살단 좋은 시간 다 됐는데 음식은 다 됐어? 네, 됐어요. 살짝 데쳐갖고 이쪽으로 먹자. 그리워, 어서 살려줘. 그리워. 어머, 언니, 나니, 안녕 빠져나오셨어요. 어쩐 일이? 저, 근데. 오빠는 어디 가셨어? 보조금 타러 도청에 나가셨어요. 어, 잘 됐군. 나르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 이리로 못 오게 해요. 예. 왜? 오늘 산신제에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저런. 난 선왕당으로 가볼 테니까 어서 나가봐요. 네. 어, 그래, 얼른 가봐.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기가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 앉으세요. 네. 우리 도에서는 원조 해드리고 결제까지 다 나서 상신까지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그만 예산이 깨겠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관청이란 게 아니 어째서 깨겠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 야당 의원이 그 고을에서 당선을 하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야당 출신 쪽으로 하는 거죠. 비단 당신의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군내에는 어디나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공사장들도 다 예산이 깨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글쎄 나로서도 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정치한다는 거요? 그놈의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흥분하실 것이 아니라 즉시! 야당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개척을 열다가 대한민국당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경찰의 놈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오. 아이, 저한테 이렇게 흥분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저희같이 만단해서야 그저 중앙 지시대로 할 따름이지 어떡합니까? 아,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 보십시오. 아, 참. 화식 먹고 사는 인간들아, 내 집 주춧돌 밑에다가 물질을 한다지. 어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고. 당장에 그만두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보다도 더 큰 냉화를 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허황된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것은 영양실조 때문이지 결코 상실령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네가 상계집 같으니 네 앞에서 행패인고. 여러분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난을 면해보려고 이런 어려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가난 속에서 해방될 원한다면 한때의 고생은 참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요사 한계집 같으니라 당장 물러나가지 못할까? 내가 네 애비한테 일러서 당장 벼락을 내릴 것이오. 여러분, 여기서 굿을 한다고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리고 그 쌀은 여러분이 피땀을 흘리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저 굴을 뚫어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날 여러분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고 병고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정희 씨 말씀이 옳습니다. 저 역시 쓰러졌었지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몇몇 사람이 쓰러진 것은 이 굶주림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차동진은 여러분의 굶주림을 덜어드리려고 도처에 간 것입니다. 이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 일이 그렇게 될상 싶으냐? 아닙니다, 꼭 됩니다. 여러분, 차동진을 믿어주십시오. 여보게 건배, 만일 용의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예, 그때는 두 말 없이 공사를 중지해 주겠나? 어떻게 중지해야지. 오빠! 오빠, 빨리 피하세요. 마을에 가시면 안 돼요. 정희 언니가 그러는데 무슨 변이 나고야 말 거래요. 그놈은 멀쩡한 협작군이요. 아, 보조금이 나왔으면 벌써 나왔지 여태까지 있나? 그렇지, 맞았어. 벌써 탄에다가 혼자 처먹었을 게야. 그래, 맞았어. 아, 그렇지 않구세요. 아,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준다는 놈의 돈이 아, 여태까지 안 나올 리가 있어? 어? 이놈 맨손으로 돌아왔다면 봐라. 달가지를 막다 부들고 마셨을 거야. 여보세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차 선생을 못 믿으세요? 뭐? 보조금만 다오면 믿어줄 테니 아가씨는 잠 자꾸 구시나 봐요. 그래. 괜히 송이를 교회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인데 왜들 그러시오? 아, 여러분, 아,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나루토로 가서 그놈을 만나서 단판을 아주 질 것이오.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놈들 모두 가자. 그렇다면 더욱 가봐야지. 비급하게 피할 순 없다. 오빠, 내가 원해선 십자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염내 마라. 자, 저기 없다. 자, 어서 가자. 우리 됐나? 저, 안 돼도 됐다고 얘기해야. 미안해.
못 따라오셨어요? 안 됐으면. 저 보더라고요. 저 보험비도 나오게 되고요. 보조금도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직은 하시더라고요. 쫓기 쫓기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쫓기 있으면. 언제 나온다는 것이요? 언제? 응? 글쎄요. 여러분, 보조금과 구호미는 당분간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그거 뭐라는 거야? 내가 무엇이라 그랬어? 우리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이신지. 여러분, 이분 말씀을 믿지 마세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한테 매수당한 겁니다. 무엇이 어찌 어찌하세요, 조카. 빨리, 빨리 내려오란 말이야. 선생님들. 여러분, 제가 못나고 힘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하면 뭐 부족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 시를 매질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한 용씨를 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줄은 저도 알지만 뭐 때문에 그런 모진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젠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젠 더 미련을 갖지 마시고 나와 같이 떠나주세요. 전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에요. 아주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왔어요. 용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가슴으로 용씨의 병든 가슴을 녹여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어찌든지 떠나주세요. 용씨에겐 제가 있어야 돼요. 용씨와 헤어져서 사는 저의 생활이 무의미하듯 용씨에게도 제가 있어야 돼요. 용씨, 저를 안아주세요. 예전처럼. 그리고 구름 뜨는 일에 퍼부었던 청년을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퍼부어주세요.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전 믿어요. 고맙소. 갑시다. 어디든지 갑시다. 영씨. 아니. 여보, 부들들하고 어? 너무 심하게 말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너 저번에 무슨 잔소리야? 아, 저를 찾아 나왔나 봐요. 저 오늘 밤은 순막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산을 넘어 추부 톤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대전행 버스를 타고 나오세요. 그러면 저도 그 차를 타겠어요. 꼭요. 아, 그럼 기다리고 있겠어요. 웬일이야? 오빤 못 오셔요. 뭐? 정희 씨, 밤새 생각을 해봤지만 나는 정희 씨의 행복을 보장해줄 자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쓸 땅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 굴이 뚫려야만 나를 매질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 아니겠어. 정희 씨, 부디 나 같은 놈을 잊어주시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시오. 바보! 나니 오빠는 바보야. 언니, 나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혼자 돌아가. 그리고 오빠 잘 보살펴드려. 언니! 신발 다세요. 떠납니다.
언니!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소서롱. 아이고, 어서 와요. 서울서 남은 소식도 없단가요? 벌써 탈포가 지냈는데도. 4.19가 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은 게 아주 그전하고는 싹 달라졌을 것이요. 아, 좋은 소식 갖고 오려고 늦어진 것인 게 너무 상심지 마시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농지개혁에 관한 문제니까 농림부 농지개발과로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 부에선 이런 문제를 취급해본 리가 없으니까요. 예, 미안합니다. 네. 사업은 퍽 애국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러나 이런 일은 부흥부에서 취급하고 있을 겁니다. 에. 일종의 부흥 사업이니까요. 네, 그리 가보시죠. 이거 참 좋은데 착안하셨습니다만 우리 부흥부의 제1차 계획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고 이런 작은 일은 보사부 원호과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사업을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 기독교 봉사회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돕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리로 가보세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드려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봉사에서도 도와드리고 싶긴 하지만 금년도 사업은 이미 다 책정이 되어놔서 예산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 정도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어디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보. 그 아무리 친구가 좋다지만 그래 남의 신혼가정에 석 달씩이나 들어앉아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뭔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저희 집에 몰래 편지를 냈으니까 코테리로 올 거예요.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일찍 돌아오시죠. 일찍 돌아와야 재미가 있어야지. 어머, 아니 또 어떡이냐? 아니 얘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밤낮 들여다보고 있니? 궁금하지? 얘기할까? 사정을 묻지 말라기에 잠자고 있었다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 어서 말해봐. 고향에 이 오뚜기 같은 사람이 있어. 오뚜기? 그 사람은 맨주먹으로 산에 굴을 팔려고 달려들고 있어. 어머, 굴을? 아니 얘, 그거 아주 신문기사 거리구나. 우리 남편 들어거든. 내 말에서 신문에 내면 도와줄 사람이라도 나설지 누가 알아? 아이 참, 너희 집에 와 있으면서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바보지. 걔 집에 누
예? 나냐 아니냐? 예. 어머, 너 문제 아냐? 예, 정말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니? 너 정말 몰라보겠구나. 술장수 냄새가 나지? 아니. 없는 집에 태어났느니 남들같이 호강은 하고 싶고 별 수 있니? 사내 놈들 치근덕거리는 꼴이 안 입고 올 때도 있지만 돈 만지는 재미도 괜찮아.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니? 그럼. 난 얼마씩이라도 다달이 집에 보내준단다. 그래. 예, 너 정말 얼굴 꼴이 말이 아니구나. 고생이 많은가 보지? 너의 오빠 때문에 아주 망했다면서? 하지만 오빠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나, 야, 수준아 들어와서. 이 자식. 아, 요즘 세상에 이걸 내놓고 댕깡을 부리기 전에 어림도 없단 말이야. 맨 주먹으로 무슨 일을 하니? 관청이고 뭐고 모두 썩었는 걸 덮어놓고 가서 아무리 애걸을 한다고 통할 줄 아니? 야, 이 자식아. 내가 어디 내 개인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냐? 내가 굴을 뚫려서 너를 풀면 그만큼 국가 사업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러나 그들 눈으로 볼 땐 그렇지가 않단 말이다. 아, 살이 사육에 눈이 오던 놈들이라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있거든. 도대체 정치를 한다는 놈들은 모두 생매장을 해도 시원치가 않은 놈들이야. 나라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건 만날 대가리가 터지도 감투싸움만 하고 있으니 일이 될 게 뭐야? 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지? 그러면 어떡한다. 빈손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야야,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식구들 데리고 올라와. 이제 오는가? 객대에서 고생 많이 했지? 에휴, 온통 지도지. 온종일 차에 시달려서 시장하고 고단할 텐데 어서 올라가 쉬지. 그래, 일은 잘 됐나? 어머니, 다 틀렸어요. 제가 졌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내일에도 이 고장을 떠납시다. 안 가요, 난 아무데도. 이걸 보고 알아서 해요. 제발 내 걱정은 말고 가려거든 혼자 나가요. 엄마, 여기 돈 5만 원을 두고 떠나니 불찬 이 자식을 꾸짖지 마시고 오빠를 위해서 써주세요. 제가 오빠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그저 식모살이 떠났다고만 말씀하세요. 술집에 갔다고 하면 벌쩍 뛰실 테니까요. 어딜 가든 몸만큼만 죽어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구멍 뚫렸다는 소식 듣는데 달려오겠어요. 영나라! 영나라! 나라, 내가 잘못했다. 오빠가 잘못했다.
얘가 뭐?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더라도 굴 속에서 끌과 망치를 들고 죽을 테니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신다고 해주세요. 제대에 가서 끝이 못 나면 다음 대에 가서는 끝이 나겠죠. 저 혼자서라도 꼭 해내고 야 말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신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 어머니. 정말 면목이 없네. 회장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들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팔뚝과 젊은 힘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 용이, 옳은 말세. 여기 모인 동지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굴을 파야만 살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 동지들이니 이제부터 난관을 극복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굴도 뚫고 또 밥도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지. 응. 좋은 생각이 없나?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하겠는데 어찌럼 전원이 한꺼번에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도가 약간 늦다라도록 갑을 망으로 나눠서 한편은 굴 파는 일을 하고 한편은 무주업에 나가서 품을 팔아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야 좋습니다. 나도 적게 한 말씀 사라겠으라오. 될 수 있는 한 굴 파는 공사에 많은 노동력을 퍼붓기 위해서 말이오니 품팔이에는 남자의 3분지 1만 내보내고니 나머지는 여자들을 동원해갖고 말이여 장사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그, 좋은 생각이네. 예, 그래요.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드시오. 몽타이란게 몽타이요, 몽타이요. 간단하고 맛있어요. 뒤틀이 못사요. 간단하고 맛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놈들이 공산당 아냐? 빨갱이가 아니냔 말이야. 네? 아, 벌어온 돈을 꼭 같이 나눠 먹는다니 말이야. 그럴 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야 장담할 수야 없었죠. 이놈들 어디 얼마나 견디나 보자. 또따보라 너 시간 떴노라. 아니죠.
들 같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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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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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사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아 가만 넣더라고. 아 가만 넣더라고. 내가 오늘 장터에서 회기 비린내를 많이 맡았더니만 아마 회가 동안아 배.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안 넣더라고. 가만히 넣더라고. 넣더라고. 가만히 넣더라고. 내가 가만 넣더라고. 내가 쫓게 있으면 말이오. 내가 날 것인 게. 먼저 가네. 가더라고. 먼저 가네. 가더라고. 그럼 천천히 와. 먼저 갈 때. 가더라고. 아, 가더라고. 가더라고. 아이고 배야. 가더라고. 배가 났어이? 아이고 배야. 아직 덜 났단 게 아직 덜 났어. 배 좀 문질러 주더라고. 여기에. 어메, 내가 뭐 자기 거신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 헤헤이, 그런 단서에 넘어갈 것이여? 그런 게 누구 동네 사내들은 몽땅 싸지 없는 것들이여. 뭐라고? 아, 그런 게 미친 줄 알도록 하지. 미쳐? 너 이거 정말로 하는 말이여? 너 거짓말로 하는 말이여? 어머, 괜히 화를 내고 야다니오?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보더라고. 뭐가 걱정이여? 보더라고. 저 굴이 뚫리고 쌀이 나온다 치면은 낸 널 데려다가 아들 딸 낳고 닭도 치고 소도 먹이고 이 하 여름엔 말이여 이 오이김치 담가 먹고 말이여 응? 아 겨울에는 배추김치 담가 먹고 어또 입맛이 떨어질란 치면 말이여 이 끈 같은 소리 말고 정신 차리더라고. 너희들은 빨갱이라고 소문났어? 뭐 빨갱이? 아 내가 빨갱이란 말이오. 아 누가 니들어 빨갱이랬어? 그럼 누가 빨갱이란 말이오? 아 니기요? 여인가 뭔가 그 사람이지? 아따 뭐 여인가 빨갱이라고 아따 웃기들 말더라고. 헤헤이 웃을 일이 아니란 게? 그런 게 우리 집에서 빨갱이한테 딸을 줄 수 없다고? 파혼한다고 야단 났단 게? 뭐 파혼? 아니 너 용이하고 언제 약혼했다냐? 아 이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가? 어 말을 똑똑히 히 알아들을 것이 아니오. 아 우리 집에선 너도 빨갱이라는 거야. 어따 금세 아니라더니만. 아따 한피니깐 그렇지. 나 너를 믿지만 말이오. 집에서야 어디 그런다냐?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런 모략을 하고 자빠졌다냐? 획살해버려 자껏. 자껏들. 그럼 내가 딴 사람한테 시집가도 좋다냐? 누가 좋댔어? 그렇거든 그 사람들하고 선을 끊더라고. 그러면 날대로 동지를 배반하란 말이오? 내가 딴 사람한테 시집가도 좋지. 누가 내가 딴 놈한테 시집가도 좋댔어? 어 그런 거지 뭐야? 선을 끊지 못한다면서? 큰 못 끊어. 절대로 안 될 것인 게. 알았다고? 넌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것인 게. 뭐라고? 그렇지? 아따, 참 어쩌면 이렇게 속이 꽉 맥혀갖고. 그만 듣더라고. 다 알았다게. 보더라고. 사나이란 말이오. 의리에 살고 응? 의리에 주게 하는 법이여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응? 즉 의리란 말이여 응? 한 번 약속한 것은 응? 모가지가 떨어져도 응? 지켜야 하는 것이여. 한 번 맺은 인연도 응? 영원히 보더라고. 내 이 대가신 보더라고. 이게 안 된단가 이거 안 비어. 어 갔다냐 은순아. 선을 끊기 전에 만나주지 않을 것인 게 그런 줄 알더라고 이 씨. 좋아. 쉬어볼 때는 쉬어봐. 보더라고 쉬어봐. 내가 싸가지 없는 거. 그래, 어떡할 텐가. 정거 빨갱이 같은 놈들하고 손을 못 긋겠다면 내 딸을 당장에 도로 데려가겠네. 남의 집 구연 딸을 데려다가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그만이지. 그래, 이젠 그것도 부족해서 광주를 이고 길가로 내보내야 속이 시원하겠나? 어머니, 언니 놀래요. 넌 잠자꾸이가. 조용히 좀 말씀 좀 하세요. 남처럼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인데 공여원이 남의 속도 모르시고 뭘 그렇게 야단이세요? 아니 뭐라고? 그래 내가 야단 안 치게 됐니? 어?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자식이 등짐을 지고 다니는 꼴은 못 보겠단 말이야. 용이 놈은 빨갱이래. 어? 누가 그래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동네에선 딸들도 안 준다고 야단이야. 어머 기가 막혀서. 빨갱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게 아니에요. 그래, 넌 끝끝내 여기 눌러 앉아서 안 내려갈 셈이냐? 제 남편이 취재하러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면 말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어요. 누가 내려갔어? 저희 남편이 내려갔어요. 거긴 못하려. 어떻게 만나러요? 예. 정확히 78m야. 78m? 앞서 52m와 합쳐서 도하 130m. 그러니까 370자. 약 3분지 입밖에 못 박군. 아, 보더라고. 아, 무슨 놈의들이 까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진단가? 아, 그건 우리가 작가. 지쳐서 그런 거야. 제대로 먹어야 기운들을 차릴 텐데. 그래요. 실례합니다. 아, 들어가도록. 실례합니다. 저 차용 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네, 전데요. 아, 그러십니까? 매우 지독한 산골이로군요. 저 한성일보사에 있는 김 기자입니다. 한성일보요? 네. 송정희 씨한테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요? 네,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사진부터 한 장 찍겠습니다. 아니 얘, 신문보다 말고 왜 울어? 정상 기사라도 났니? 넌 온나가나 사랑 타령밖엔 모르는구나. 이 세상에 그것 이상 좋은 게 뭐 있어? 아니, 이건 너희 오빠 아니야? 이 지금 아니 여보, 그래 비싼 여비를 쓰고 애를 데려 서울까지 갔던 사람이 이까지 신문지 한 장 들고 온단 말이오? 글쎄, 신문을 보시면 당신도 생각이 달라지실 테니 그때 가서 내려온다는 걸 어떡하오? 아, 강아지라고 목을 매서 끌고 올 수도 없고 나이들 어떡하란 말이에요? 참. 그렇구나. 이쯤 되면 도와주는 놈이 많이 나설 게다. 그럼 딴 놈이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여기 우리가 너무 근시안이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사과하네. 아, 용이. 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야기하는 짐작가네. 그런 이제 안심하게. 일이 좀 되보면 이건 차용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맞다면 전체 문제일세. 그렇죠. 그러니 송태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그렇고 말고요. 용이, 송영원의 뒤를 밀기로 작정한 이상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 감사합니다. 전 그저 꿈만 같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쌀이 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아, 울긴 왜 울어 이 사람아. 자, 네. 어, 술 따라. 어? 자, 어서 잔 비우세요. 그래, 그래. 자, 어서. 아이고, 아니야, 이게 누구요? 안녕하셨어요? 아, 서울 가 계시다더니? 네, 그동안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고생이야 뭐 나 혼자 하는 건가? 자, 어서 들어가요. 네. 아이고. 그런데 나니는 어디 갔나요? 나니? 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장사하러 나갔나요? 네, 걘 대전에 나가 있다. 대전에요? 제 딴엔 오빠 뒤를 댄다고 술집에 나갔어요. 엄마. 굴이 뚫리면 다시 매서 살게 되겠지. 아유 참, 아이고 이건 루추하지만 어서 올라갑시다. 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영씨. 아, 오셨군요. 네. 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희 씨 아버님이 우리를 적극 구원해 주신대요. 아이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 나 오늘 한 잔 툭 튀어도 먹고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죠?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고 말고.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젠 고생 안 해도 괜찮아요. 쥐구멍이도 뱉을 날이 있다고요. 그래, 이래 어찌 됐건 오래간만에 활짝 웃는 걸 보니 난 그게 무엇보다도 기쁘구먼. 어머니, 난이도 곧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 어머니 이거 어서 굽고요. 막걸리에도 한 잔 받아가지고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 돈 나도 있어요. 아이고.
자, 오래간만에 같이 고생하던 동지들하고 한 잔씩 나눠야죠. 용 씨. 내가 너무 기뻐서 그만. 미안, 미안, 미안.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나 합시다. 내 김 기자한테서 대강 얘긴 들었지만, 자, 어서 들어갑시다. 우리 응?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세요? 기쁘지 않고요. 정해진 일이 기쁘지 않단 말이요? 그런 도움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님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용신 그 땅이 모두 우리 아버지 손에 넘어가도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 고를 우리 아버지한테 넘겨주려고 술집에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내 부모를 두고 이런 말 하는 것이 무려 막심한 년인 줄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씨, 고통스럽겠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구울은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뚫어야만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정희,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면 지금까지 무려 우리들의 빚땀을 뺏길 뻔했나 봐. 인연정이야! 인연정이야! 인연 방에 있냐? 어? 넌 이런? 아니 인연! 이 호래한테 물려가려나? 집을 뛰쳐나갔던 죄도 애비가 용서해준 건 몰라주고 애비가 아니라 사사한 건 해방을 놀아? 이 불효막심한 년 같은 이런! 아이고, 화를 응? 내시기 전에 자기 부모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이런. 자식의 아픈 심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 건방진년 같은 하고 그래 인연아! 내가 한 일이 뭐가 어쨌단 말이야? 굳고 빌변하는 놈들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뭐가 어쨌단 말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그분들이 피땀을 흘려 이뤄놓은 것을 그냥 뺏으라고 들고 오지 뭐예요? 야, 인연이 빨개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인연이. 인젠 저까지 빨개 이름 모시는군요. 너가 그런 너가 인연! 넌 내 딸이 아니다! 너가 인연! 너가 인연! 나가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닥치래, 내가 내 애비다, 인연! 내가 내 애비야! 너를 애비라고 생각하는 년이! 아니 그래 그따우냐 이년아 보시다 이년 난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금나가라 이년 다시 내 눈앞에 얼씨도 말아 나가겠어요 저도 다시는 이 집문 더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요? 정희 씨 웬일이요? 집을 쫓겨났어요. 예? 전 여기서 용 씨가 일하는 걸 지켜보며 살겠어요. 지금 같은 심정으로 다시 서울로 가면 타락할 것만 같아요. 용씨, 저를 꼭 붙들어 주셔요. 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환양년이라고 욕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 저를 곁에 있게 해주세요. 네, 용씨. 정희, 저 이리요, 정희 씨. 내 힘이 돼야죠.
맨날 며칠을 올라고 이런다니. 사람 죽는 꼴을 봐야 할란 말이여. 이 싸지도 못하지요. 그 제기를. 아, 보리가 연극이 전에 달포를 두고 비가 오니 이거 보리가 쥐 썩을 게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굶어죽이야 꼭 안 맞겠어? 여보, 값은 엄마. 아, 그놈이 곰팽이 난 보리를 먹고 배탈이 나서 다들 죽게 됐는데, 아, 그건 훑어서 뭘 한단가? 아유, 그래도 먹어야 할 것 아니오. 이러구나. 아저씨 배 안 고파? 배고픈데 굴을 왜 파는 거야? 힘 안 들어? 이 굴을 파면 쌀이 쏟아져 나온다. 쌀이? 갑순아, 너 쌀밥 먹고 싶지? 응. 그래서 굴을 파는 거야. 동네 사람들 쌀밥 먹게 해주려고. 쌀밥? 그래. 엄마 맛있지? 맛있지야. 꼭꼭 씹어 먹어. 그럼 나도 일할게. 쌀밥 줄래? 아저씨. 응? 넌 안 돼. 왜 안 돼? 여기서 어린애들 이러면 다친다. 집에 가. 엄마가 집에서 기다릴 거다. 응? 어서 집에 가. 어서 가라. 어이구. 젠장. 엎친 데도 엎친다고. 보리까지 흉내져가지고 이짜리야. 아니, 그놈의 썩은 보리 살만 먹고 사흘나니를 서사했더니 영 죽겠구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하여튼 고집은 황소고집이라니까. 아니, 고집도 부릴 때가 따로 있지.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돈밥 찬밥 가리게 생겼어 자꾸. 글쎄 말이야. 아, 성의원이 자기 강산에 오면 하루에 2천 원씩 주겠단데. 아, 그 말이 정말이다 니. 안 그런가? 아, 누가 아니라냐. 아, 그까지 일적을 나서 한 절반 뚝 떼줄 셈 치고. 아, 이 고생은 안 할 거 아니오. 내 말이 그 말이여. 자, 자. 용이, 그 안만 생각해봐도 이번 일은 잘못된 것만 같네. 그까지 한 절반 뚝 떼주더라도 일을 되겠고 만들어야지. 아, 이 사서 고생을 할 건 뭔가? 아니, 이 사람아. 여보게, 자네마저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 회원들이 불평하고 있는 건 나도 잘 아네. 그러나 정의는 결코 외롭지 않은 걸세. 여보게, 우린 젊지 않았나? 외롭다고 해서 부리와 타협한다면 그건 너무도 슬픈 일이야. 자넨 정말 지독한 이상주의자군. 현실과 타협할 줄 너무도 몰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하고 타협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 알겠네. 할 수 없지 뭐.
어딜 갔나? 여보. 여보. 아저씨요. 저기요. 아까 철이 할머니가 와서 아랫마리 내려가시오. 그래. 내가 도로 데려왔네. 내 자식이 굶는 꼴을 눈뜨고 빤히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장모님, 이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처신아 좀 먹이게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안 돼. 아, 기왕 헤어지는 마당에 만나선 뭘 하겠나? 그 일에서 손을 못 끊는다면 아주 영영 헤어질 줄 알아. 이거 봐.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그런 미친놈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말이야. 어? 그 대신 송이원 광산에서 덕대짜리 하나 얻어줌세. 어? 어떤가? 마누라를 버리겠나? 그 일에 손을 끊겠나? 다시 생각 좀 해보게. 아니 저놈이 환장을 했나? 여보. 밥을 먹었더니 젖이 나오는군요.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번번이 굶겠구려. 하루 이틀 아니고.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심하게 구시는 것도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굶고 허덕이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야 보리밥 한 끼라도 거르지 않고 먹을 거예요. 제가 먹어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몰래 빠져나와서 젖을 먹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보, 난 결심했어. 일도 중하지만 어린 자식까지야 굶길 수 없지 않겠소.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 잘 생각했네. 공자님도 의식이 좋게야 예절한다고 하셨지. 아유, 그렇고 말고요. 그저 송의원만 믿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작정하려고 나섰으니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어부야.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우선 이걸로 쌀마이나 팔아놓고 내일부터 광산으로 나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네 수에 따라줄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인사라도 여쭙지 왜 이러고 앉았나? 응? 고맙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내 말대로 하는 거지. 응?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어? 스승을 따르자니 게 사랑이 우는구먼. 아, 간장목 이놈은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왜 이렇게 가시던 볼 길이단가요. 괴로운 심정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내 심정. 어메, 울긴 왜 울어? 무슨 애가? 그만두더라고. 해전이 마당에 어찌 이렇게 정을 들인단가? 뭐? 자끝! 정들면 더욱 헤어지기 괴롭단 게! 아니 너... 오늘이 서기 1960년 9월 초하루 음력으로는 8월 열사흘 해마다 이날이 돌아와서 저 달의 구름이 끼거들랑 이 갑두기가 어디서 너를 그리면서 울고 있는 줄이나 알아 달랑께. 갑두가... 비키더라고! 너는 가더라도 나는 의리에 살고 우리에 죽어야 하는 이 사나이의 심정을 어찌도 이다지도 몰라준단가. 오사작사할 끝. 갑두가 비기더라고. 오사할 끝. 갑두가
갑두가. 오살까. 회장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광산으로 갔어요. 건배형이 덕대가 되갖고 갔당이에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이요, 개새끼들이요. 난 말이요, 사랑마저 뿌리치고 정말 깨끗이 안 갔당이에요. 할 수 없지. 사나이 한번 먹은 마음을 어디 굽힐 수가 있간디요. 자, 그 사람인들 가고 싶어서 갔겠나. 목구멍이 부어두청이라 할 수 없이 갔겠지. 어쨌든 나는 자네 하나만이도 남아준 것이 천만 사람의 동지를 든 것보다 더 마음이 든든하. 회장님, 전말이요, 정말 일편단심이요. 자, 간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어서 일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 자, 그 에헤, 숱이 없네요. 응? 그래? 가서 그래. 가요. 참말로 고집이 황소고집이라니까. 아이, 지금도 혼자서 돈을 까내고 있을 거 아니야. 갑도인 남아있다면서? 글쎄 말이야. 아, 송영환 딸은 아, 술막을 지키며 거기서 잔대잖아. 자꾸시. 자요. 술막에서 지내시다가 병이 드실까봐 걱정입니다. 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이 잘 와요. 고집이 대단하시군. 그래도 누구만은 못한가려. 여보이 갑두기. 어머. 생남을 자르면 안 되네. 어따 바쁜데 말을 한번 주고 있을 것이오. 아, 남들도 다 자르는 반인데 우리라고 못 자를 거 뭐 있단가요? 여보이 갑두기. 여보이 갑두기. 잘 하시오. 그걸 자르면 안 돼. 어디 갔어? 아휴. 아? 아휴, 저기 들어오나 보. 실례합니다. 아니, 안승용 웬일이십니까? 잠깐 본사까지 같이 갑시다. 당신도 따라와. 나요? 아니, 왜 그러시죠? 빨리 내려와. 예, 가요. 저 공사 책임전 전대 저하고 말씀을 하시죠. 아, 빨리 와, 빨리. 예. 저 갑시다. 여보, 정이가 순막에서 자며 굶기를 밥 먹듯 고생을 한다는구려. 내버려 둬요. 그래야 그년이 정신 차릴 게 아니오. 요 이놈도 소에 붙들려 갔으니 머지않아 그년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올게. 아이고, 나 좀 보시게라오. 참 잘 만났어라오. 나 좀 바쁜데. 내가 그동안에 열 번은 더 찾아왔었어라오. 이거 참. 이제는 더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께 저 아무 쌀이라도 좋으니 한 대만 보태주시게라오. 송연 말고 딱딱한 사정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게 하겠어라오. 내가 송연 말이라면 아, 나무를 쥐고 불속이라도 뛰어들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모르나, 누가. 어디 그것뿐이요. 지난 여름엔 몸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쌀때나 얻어가려거든 거져달라고 그래. 고연이 실험실에 입 밖에 내지 말고. 아니, 그럼 내가 없는 말 했는 거라오? 그따위 수사를 함부로 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게. 어? 고소? 생각해봐. 누구 말을 더 믿겠나? 누가 들으면 고지 듣겠던. 아니, 쌀 얘기는 마누라한테 가해. 그만두더라고. 그런 쌀 하나도 먹어도 살 수 있단 게. 네, 고목나물 수수다가 수술군 일은 있지만
생나물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나? 방금 가지고 온 증거물 속에 생나무가 있는데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숫자가 나타났어. 도벌 사건엔 증거가 언제든지 남는단 말이야. 나무는 뿌리째 뽑을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강주임, 그럼 내려왔대지. 증거가 나타난 이상 어쩔 수 없어. 구속합니다. 현행범으로. 엄마, 엄마, 이거 괴기야. 괴기 참 맛있어. 엄마, 엄마, 배고프지? 내가 이거 구워다 줄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참 맛있어. 어머니. 어머니. 왜 그려? 저게 누구여? 아니 뭐 말이여? 아, 이 방에 뭐 있다냐? 몸에 헛개비 봤다냐? 아이고, 저 털 깨는 소리 말이여. 송이원 딸이 혼자서 깨고 있대요. 뭐 송이원 딸이요? 그려. 아 용이하고 미쳤다고. 아 모두들 야단들이지 뭐여? 아따 오사 작사할 것 저렇게 같이나 미쳐줬으면 오직이나 좋을 것인데. 아 누구 말이냐? 누구긴 누구여. 운숙이 말이죠. 에이구 그만 미치고서 어서 일어나기나 하더라고. 아 참 환장하겠네. 아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단가요? 냉수 안 그러 주더라요. 에이구 참. 엄마 이거 괴기야. 먹어봐 맛있어. 얘들아 저리 치여. 엄마 쌀밥 먹고 싶어서 그래요? 울지 마. 내 쌀을 더다 밥 해줄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울면 더 배고프요. 언니, 어? 어, 갑순이구나. 언니, 이 굴이 뚫리면 쌀이 쏟아진대지. 누가 그러든. 나니 오빠가 그려. 그래. 나도 일하면 쌀밥 줄래?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어? 응. 우리 엄마가 아파서 울고 있어. 쌀밥 달라고. 엄마가? 나도 돌 주워낼게. 굴 뚫리거든 나 쌀밥 많이 줘. 그래 많이 주고 말고. 힘들지? 갑순아, 이제 그만둬라, 응? 그만둬. 괜찮아. 아유, 저는 이제 그만둬라니까, 그러게. 괜찮대, 누구. 조심해. 저기 저
사빠지지 않았어? 자, 빨리!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뒤 늘 불안해서 안절부절 하시더니 그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유. 죄가 있으면 받아야죠. 하루속히 풀려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예요. 전 아버지의 딸이 아닌가요? 뭐. 이젠 망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희야. 이젠 망했다. 아유. 어, 어서 오시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소. 자, 이리 앉으시오. 모두가 구전권 시대에 부패해서 빚어진 일이니 양해하시고 나가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시오. 혁명정부에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적극 밀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문이 풀리진 않겠지만 송의원을 이 자리에서 구속하겠소. 소장님, 이 어른도 같이 나가서 손잡고 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는 원망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할 때이니만큼 이분에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이,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요. 들뜬 그대로. 여봐, 처장사. 아니, 네가? 용아! 용아!
자식, 넌 세상이 달라졌어도 어쩔 수 없는 바보로구나. 아니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 어떻게 돼? 감투 싼만한 쓸개 빠진 놈들을 두들겨 퍼치. 고맙다. 서장님, 이놈은 지독한 바보지만 이놈 생각에도 일리가 있으니 한 번만 정을 들어주십시오. 좋소, 같이 나가시오. 그 대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맹세할 수 있겠소? 하셨어요. 나오시자마자. 네, 잘못했다고 막 오시지 뭐해요. 고맙소. 자, 빨리 가봅시다. 일터가 보고 싶어. 네. 안에 달리게 달려. 엄마일 거예요. 값은 엄마가? 네. 건배가 아닌가? 건배. 용이, 날 용서해 주기. 내가 죽이려면 언니, 용이, 용이. 아무 말도 말게. 아무 말도 말아. 지금은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고 올 때가 아닐세. 자, 우리 같이 일을 해야지. 용이. 자, 그럼 차라리 이쪽에서 뚫러게. 나는 저쪽 굴에서 뚫러올 테니까. 고맙네, 용이. 어서 들어가서 물건들을 내리시. 스톱, 스톱, 스톱. 저 뒤에 게 쌀이고 앞에 게 화약이니 조심들 하시오. 야, 화약 가지고 왔다. 그까지가 단번에 터뜨려버려.
야, 너 정말 세구나. 어때? 조심들해서 다루시오. 아, 발파! 발파! 비키더라고! 비키더라고! 뚫렸다! 네, 여기!
그대로 못 먹고 갔구나. 야, 갑자기!